네, 오늘 유일한 TV 사회를 맡은 임수환입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 유럽 뉴스를 종합해 주시는 박상봉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유럽의 기사에 실렸던 남북한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선 그 지난 4월 26일 타겟 쇼라는 방송인데요. 이건 독일 제1공영방송 ARD, 독일말로는 아에드데인데 여기에 타겟은 데이 쇼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타겟 쇼. 그게 거기에 이제 도쿄 특파원 유르겐 하네펠트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인 마스터 플랜의 일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이제 매주 이제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1일 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했는데 이 사람의 분석은 왜냐하면 이미 핵실험 그 장소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고 그리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실험을 안 한다는 중단한다는 그런 선언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 더 이상 실험 없이 그냥 재정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 29일 날 이제 화성 15호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고 이제 핵실험과 핵무기 소형화와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다다른 그러한 ICBM이 완성됐다고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작년에 올해 김정은이 한 말, 미국은 결코 북한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고 내 책상에는 항상 핵단추가 놓여 있다. 이런 말과 연관지으면서 이 하네펠트 기자는 특파원은 이 모든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김정은이 짜놓은 마스터 플랜의 일부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이 회담은 연출일 뿐이다. 연출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이제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프랑크트 알게마인이군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크트 알게마인의 마틴 베닝호프 기자가 이렇게 보도한 거죠. 남북 정상회담 후기인데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배경에는 대북 제재로 의한 북한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이 회담에 대화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피폐한 상황이 김정은을 이렇게 내몰았다. 하지만 김정은 절대 핵포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프랑스도 알게 모양이다. 예. 4월 27일 날 이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여론에 나오는 그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바로 이제 어제 날짜로 보도한 독일의 빌트지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설문조사를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독일의 가장 유력한 주간지라고 볼 수 있는 데어 슈피엘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 트럼프는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그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콤 턴불 호주 총리를 인용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 북핵 포기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보도를 슈피겔이 2018년 4월 28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그 다음 날 이렇게 평가한 것을 슈피겔이 보도한 것이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네.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나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공이 크다. 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하고 문재인 스스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그렇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인정한 거죠. 어쨌든 북한의 테이블을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끈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 경제 제재는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는.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다.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또 동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놓고는 이 저 선언서에는, 판문점 선언에는 보면 내용이 없잖아요. 그 뭐 곧 서로 간에 교류가 붙이고 뭐 그 NLL에다가 무슨 평화재단을 만들고 거기다 개성에다가 그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거 네. 이런 거는 상당히 말이 앞뒤가 앞뒤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죠? 비핵화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트럼프 하는 말을 사이도 부정하면서 한편은 또 딴 얘기를 하니까 딴 얘기를 하죠. 유체 이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신을 차리기가 아주 힘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제목이 역사의 저승 사자입니다. 이 디벨트지가 4월 28일 보도를 한 건데요. 김정은의 변신이 놀랍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하지만 그에게 선거나 언론이나 여론이나 시위나 토론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마구막대로 평화, 비핵화 통일 불가침 등 약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역사의 저승사자가 와서 김정은을 잡아갈 것이라는 보도를 디벨트가 4월 18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행보 하나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데어 타겟 슈피겔이죠. 데어 타겟 슈피겔은 이제 벨린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입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큰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뭐 신령한 모습을 좋아하고 극적인 장면을 선호하는 것이 한국인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연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선언한 것의 변형일 뿐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협상안들도 지켜진 것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물론 이 경우에는 김정은이 자기의 약속을 손바닥처럼 확 뒤집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다고 뭐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고 포기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어쨌든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 그러니까 체제 유지가 된다면 김정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전선에 포함시킬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라는 자체가 공동전선을 펴서 중국 대중국 공동전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만 완전히 지정학적 차원에서 북한은 대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현실주의적인 그렇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는 요 틈을 이용해서 과거 자기 할아버지가 김일성이 했던 미중 간의 그 등거리 외교를 흉내내서 중국과 미국을 널뛰게 해가면서 줄타기 해가면서 체제 유지라고 한 아주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었다. 근데 이 기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듣고 어떤 인상이 드냐면, 한국인들은 별 이 구체적인 그 디테일의 로지컬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큰 그림, 신령한 모습, 이런 데 이제 매혹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이에 김정은이는 아주 냉철하게 자기 이익을 네. 지금 챙기고 있다.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속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그 좀 돌려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은 외모도 벌써 자기 할아버지 모습을 따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했던 과거 강대국사에서 살아남았던 그러한 그 등거리 외교를 외모가 닮은 김정일이 조부 그 등거리 외교도 조부 따라하고 있다. 네. 이런 시각을 대타교슈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 이제 스위스에서 발행되는 유지리 신문입니다. 유지리 신문은 니나 벨츠라고 하는 특파원이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많은 약속을 해놨지만 김정은이 자기 부친 김정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김정일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도 북한과 남한과 미국이 이해하는 개념조차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증명하라 이렇게 유지리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그 날짜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아까 얘기한 그렇죠. 비슷한 톤의 얘기네요. 그렇죠.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소용없다. 이미 지난 25년 동안 북한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보도했던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라. 네. 이렇게 이제 스위스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일지지 한번 볼까요? 급증. 급증. 예. 김정은 신뢰도 급증. 이게 이제 빌트지가 보도한 건데요. 빌트지가 보도한 건데, 빌트는 독일에서 일간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판매하는 그런 신문, 한 180만 부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예. 이 빌트지가 최근에 그 어저께죠. 이렇게 보도한 거거든요. 빌트지. 예. 김정은의 신뢰도가 급증한 거예요. 어떻게 급증했냐면, 제 김정은의 신뢰도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14.7%였다. 남한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상회담 전까지 김정은의 신뢰도가 14.7%였는데,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한 후에 전문조사를 보니까 김정은의 신뢰도가 64.7%로 급증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급증했다. 근데 이거는 이 보도 자체를 보고 이제 제가 한번 해설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 김정은이는 1984년 1월 8일생이고 2010년도에 집권한 후에 핵무기를 네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 100명 이상을 채용한 인물이죠. 그리고 심지어 천안함 폭침과 천안함 폭침도 김정은인가요? 그것도 김정일 때지만 실행을 김정일이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연평도 도발, 그리고 오토 원비어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잔혹함은 어쨌든 고모부 장성택을 채용하고 자기 형 김정남까지 독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거죠. 거기다가 북중국경에는 탈북자가 넘쳐나고 하루만 멀다 뒤에서 총 쏘고. 그렇죠. 네. 그 하루만 멀다 하고 두만강이나 압록강 면에는 탈북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러한 모습이
그리고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김정은이 예. 오늘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그 지지도가 14.7%에서 신뢰도가 64.7% 오른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려운 겁니다. 그 과거 우리가 이제 게벨스, 히틀러를 떠받쳤던 게벨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게벨스는 당시에 대중을 절대로 뭐 개돼지는 뭐 하지만 대중을 우민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벨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만 갖고 섞어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중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1930년대 그러한 독일의 대중의 모습, 결국 그 대중은 우리가 현명한 대중이라고 볼 수 없죠. 정말 독재자에 의해서 끌어오는 대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문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김정은의 본질이 있는데 한 번 웃어줬다고 웃어주고 한 번 대화에 나오고 한 번 평화 제스처를 쓰고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그렇게 대중이 정말 김정은이 정말 배려가 깊고 또 합리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혼돈한 그런 마치 1930년대 독일의 대중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요. 그 아까 나왔던 한국 사람들이 큰 그림을 좋아하고 신념한 걸 좋아한다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 비슷한 거죠. 같은 톤이고 정말 예. 정말 그런 걸로 그 때문에 예. 본질을 놓치는 어떤 예. 한국의 속성. 예.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속성도 되지만 그렇게 만든 아까 게벨스 같은 그렇죠.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뭐 네. 그래서 네. 드루킹도 네. 아 드루킹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드루킹이나 뭐 저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네. 결국은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거 해서 대중이 우민이 되는 그래서 독일은 말이죠 대의정치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아무리 많은 대중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도 독일 정치는 절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의정치가 잘 발달된 것이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그런 일을 하면 게벨스 같은 사람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경계심이 강하겠죠. 경계심이 강하고 네. 국민들이 깨어있고 우리도 지금 그러한 지금 그 어떤 고통을 어떤 과도하게 그런 그 고통의 과정을 겪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참 북한에 놀아나는 그러한 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조금 이렇게 그 잠깐만 놀아나야지 계속해서 이거 정신을 못 차리면은 독일의 30년대 독일 국민들처럼 그렇죠. 독재자의 마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 모두의 자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네. 볼까요? 네. 이건 이제 그 MTV라고 독일의 이제 네. 뉴스 채널입니다. 예. 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이게 재밌는. 제가 오늘 이걸 보고 네.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미국이 핵 야망을 품고 있는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법이 차별이 난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ICBM 개발을 이미 습득했다. 그렇지만 이란은 제조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을 다루는 거하고 개발 중에 있는 이란을 다루는 거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NTV에서 보도한 거는 이란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특히 이스라엘은 이번에 테헤란의 창고를 그렇죠. 급습해서 네. 핵무기 비밀 문서를 네.
네타냐후 총리가 확보해서 이것을 증거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즉 개발을 저지하고 나섰고 특히 이제 이란과 국경하고 있는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했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고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까지도 북한을 두둔하는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다 거죠. 북한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이 시간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적당한 선에서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경우에는 즉 핵동결과 ICBM을 폐지하는 수준에서 뭐 중단거리 미사일은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지을 경우에는 정말 불량 국가들의 핵 도미노 현상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중단거리의 직접적인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독일은 이러한 트럼프의 국가 우선주의를 경계한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렇게 해서 미국이 또다시 북한과 적당히 타협할 경우에 참 그러한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공조체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주변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러한 그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 반해서 한국의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열악하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이고 있고 특히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외교적인 대안으로 핵 적당한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피해가 안 가는 정도로 이렇게 이란과 다른 대북한 대응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오늘 어제 날짜에 NTV가 한 겁니다. NTV는 독일 언론입니다. 독일 언론이죠. NTV는 완전 뉴스 채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죠? 연합통신이죠.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인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겠죠. 예. 보고 있고 있죠.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동맹인가 미국이.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공세로 나서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같이 나서고 미국의 입장을 지원해 준다면 미국은 여기서 북한을 다루기가 쉽죠. 예,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핵 개발 과정을 좀 두둔하는 편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동안의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이란 해법과 미국의 대북한 해법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NTV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훨씬 절박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네. 뭐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체제만 구축돼 있고 주한미군은 떠나고 예.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러한 정말 예. 정말 대한민국은 아주 예. 안보적으로 안보 상황은 아주 열악한 예. 정말 그러한 아주 위기로 빠지시겠다. 근데 지금 한국의 여론이 그 평화지상주의에다가
김정은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흘려가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 핵을 완전한 제거로까지 밀어붙이는데 심지어 부담을 작용한다 이거죠. 그렇죠. 동맹국 명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동맹국의 여론에 반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림무덤을 파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것을 정말 지금 현재 여론에 대해서 우리 입 뒤에 앉아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 고민을 하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지난 일주간에 유럽 뉴스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트럼프의 비핵화, 대북 협상에 관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기조가 최근에 강력하게 좀 북한을 트럼프가 강력히 제재할 것처럼 나오다가 자꾸 어제 날짜로부터 자꾸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을 좀 완화하는 것 같지 않다는 움직임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보이는 것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의 실체가 악마고 독재자고 살인자고 형과 장성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그런 모습에서 남북 정상 한번 했다고 해서 아주 평화의 메시지, 합리적이고 배려심이 있고 그런 인물로 그 실체가 바뀐다는 그 보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기억력이 문제입니까? 한국 사람의 정성. 그 너무 감성적으로 감성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차분하게 사태 추이를 우리가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언론들도 사실은 다양한 이런 그 해외 시각들을 좀 보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여론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평화 메시지 전환 김정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이런 보도만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무대에서 극을 연출하듯이 언론이 그렇죠. 분위기를 PD의 지휘에 따라 이렇게 연출해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